와 진짜? 대박 블라이미. 아 저희가 저번주에 빅스테이지 리액션을 했는데 이번에 정말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무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. 아 빅스테이지가 있는 줄 아주 신나네요. 그러게요. 사라 소하이리 씨하고 한국인인 한별 씨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요. 우와 이거 진짜 대박 조합 아니에요? 정말 많은 DM, 또 소속사분, 또 매니저분 모든 분들이 리액션을 요청해 주셨어요. 어떤 조화를 이뤄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. 빨리 봐봐요 저희. 한별 사랑 with Just Give Me a Reason. 무슨 곡이죠 이게? 어? 이것도 그 노래구나. 뭔데? 그 영화. 나 좀 몰라. 머리가 회색이야. 오, 약간 프린스 같다, 프린스. 지난번에 되게 뱀파이어 같았는데. 약간 디즈니 노래 같아요. 소름이 쫙 돋았어, 지금. 이성이 내기가 어렵거든요, 이렇게. 공주다 공주. 아, 근데 정말 감정 표현이 정말 남다르다. 약간 허스키한. 여기서도 느낌 엄청 다르네. 그 전투 했을 때랑도 엄청 다른 느낌이야. 완전 감정 성숙해진 느낌이야. 정말 다른 특유의 R&B적인 목소리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목소리가 퍼플할 수가 있나? 소름 돋았어. 며칠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합을 맞췄지? 오, 너무 감정이 좋아. 와 이거 진짜 라이브로 듣고 싶다. 진짜 그럼 진짜 한마디 너무 흥분이 됐을 것 같아. 오! 귀도 마음도 좀 약간 흐뭇해지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. 진짜 소름이 한 10번 정도는 돋았다, 진짜로. 너무 무대도 예쁘고 두사 목소리에 이렇게 조화도 너무 예쁘고 의상도 너무 예쁘고 와 진짜 너무 고맙다. 이 두 분이 실력이 진짜 너무나도 출중하신 게 보여가지고 정말 정말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. 솔로 무대들도 항상 다 멋있지만 이렇게 듀엣은 두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파워랑 조화가 있어서 항상 더 좋은 것 같아요. 우리도 듀엣 한번. 네? 우리 둘이요? 아니 근데 진짜로 어떻게 음이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지? 심지어 사라 사이 씨는 여자고 한별님은 남자인데 둘이 똑같은 음을 계속 불렀다는 거.
네, 아 다음 주보다 너무 기대된다. 진짜. 또 저희가 리액션 했으면 좋겠는 그런 빅스테이지 후보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